내 이름은 사탄! 지옥의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난 후 다시 스펙을 쌓기 위해 인간계로 내려와 악행을 계획 중에 있다. 그쪽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인가 봐. 예, 그렇습니다! 너 생긴 거 보니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. 아, 그게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. 그래 뭐, 기왕 타국에서 왔으니까 열심히 해봐. 네, 알겠습니다! 어리석은 인간놈들,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장 취업 중이지만 퇴근만 하고 나면 사악한 짓을 저질러 내 놈들은 모조리 혼란에 빠뜨려주마! 어, 우리 신입! 전날인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이만 퇴근해봐. 아, 감사합니다. 그래 그래, 조심히 들어가고. 후, 졸라 빡세네. 일단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고 나쁜 짓은 내일 퇴근하고 하던지 해야겠다. 업무량 수준 실화냐? 너무 바빠서 아직까지 악행을 하나도 못 저질렀잖아. 어이, 사탄이! 네. 잠시 이리 좀 와봐. 왜 그러시죠, 사장님? 똑바로 서라, 사탄. 예, 사장님. 어째서 근무 시간 전에 화장실 청소를 해놓지 않았지?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담배 심부름을 시키셔서. 그래! 너희 외국 놈들은 항상 말이 많아. 네 놈들처럼 게을러 터져선 결코 한국에서 살아남지 못해. 잘못했습니다. 다음부턴 잘하겠습니다. 뭐해? 빨리 가서 청소 안 해? 두고 보자. 오늘이야말로 사악한 짓을 저질러 복수해 줄 테니까. 저 사장님, 이만 퇴근해봐도 될까요? 뭐? 안 돼! 할 일도 안 끝내놓고 가긴 어디 가? 하지만 저 어제도 야근했는데. 이놈 봐라, 누가 정시퇴근하지 말래? 내가 말했지, 맡은 일만 끝내면 언제 가든 아무 상관 안 한다고. 네가 할당량 못 채워서 늦게 퇴근하는 걸 왜 나한테 따져? 아니, 저 물량을 어떻게 6시까지 다 끝내요?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. 아무튼 오늘 일 다 끝낼 때까지 퇴근할 생각은 하지도 마. 아이,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야근 수당도 안 챙겨주면서 맨날 늦게까지 일하라고. 게다가 일한 지 거의 2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월급이 밀려있잖아요. 진짜 콱 그냥 노동청에 신고해버릴까 보다. 해봐. 네? 신고해보라고? 아니 그... 어이 사탄이, 내가 너 불법 체류자인 건 모를 것 같아? 신고해서 경찰이라도 오면 오히려 너만 잡혀가는 거요, 알아? 알았으면 가서 일이나 해. 두 달 걸릴 시간에 작업했으면 진작에 끝내고 퇴근했겠구만. 예.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까? 맨날 퇴근하면 새벽에다 악행을 저지를 시간도 없는데. 응? 엄마? 사랑하는 아들, 타지에서 나쁜 짓 하느라 고생이 많지?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분명히 성공할 날이 올 거야. 엄마는 언제나 우리 사탄이 믿고 있어. 화이팅! 그래, 이대로 아무것도 못한 채 돌아갈 순 없어! 내일이야말로 반드시 일찍 퇴근하고 악행을 저질러서 스펙을 쌓고 말 테야! 오, 사탄이, 웬일이야? 정시에 일을 다 끝내고. 저 그럼 이제 퇴근해봐도 되죠? 그래 그래, 퇴근해야지. 근데 사탄이, 혹시 퇴근하고 뭐 할 거 있어? 예? 거 할 일 없으면 회사 사람들이랑 술이나 한잔하지. 그러고 보니 사탄이 오고 나서 회식을 한 번도 안 했구만. 아, 아니요, 저는 괜찮... 뭐야, 우리랑은 같이 밥도 먹기 싫다 이건가? 그게 아니라 제가 따로 일이 있어서. 어이 사탄이, 한국에서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네? 회식도 업무의 일부인 거 몰라? 가끔은 다 같이 모여서 회사 사람들이랑 친목 좀 다지는 자리도 가지고 해야 업무 효율도 오르고 그러는 거지. 사탄이, 너 안 그래도 외국인이라 회사에서 붕 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회식 자리도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게. 그래 사탄이, 한잔하면서 어제 내가 때린 건 잊어버려. 이게 한국의 정이라는 거야. 감사합니다. 그래, 뭐 악행은 회식 끝나고 해도 되는 거고, 대충 몇 잔 같이 마셔주면서 맞춰주다가 나중에 몰래 빠져나가면 되겠지. 아이씨, 이 나쁜 놈아! 월급 내놓으라고! 아, 아! 이거 안 놔! 이 새끼를 그냥! 아, 뭐 말리지 마! 이 자식은 그냥 확 참교육을 시켜줘야! 음주 난동 부린다는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. 두 분 다 잠시 따라와 주시죠. 뜯다! 어디 보자, 사탄 씨라고 하셨죠? 뭐 여권이나 신분증 같은 거 있어요? 그게... 이 새끼 이거 순 나쁜 놈이라니까요! 오갈 데도 없는 불법 체류자는 먹어주고 재워줬더니 사람을 때려? 저 생긴 것도 시뻘건 게 간첩일지도 몰라요! 진짜 불법 체류자예요? 뭐 신분 증명해줄 수 있는 보호자도 없어요? 아니요, 그... 여기 있었구나, 사탄! 형! 그쪽 분은... 나를 모르다니,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옥의 대악마이자 사탄의 형인 오탄이시다! 형! 구하러 와줬구나! 아니, 나도 잡혔어.